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드디어 10월입니다.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이벤트도 많고 변수도 많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연말까지 남은 한 분기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분기 삼성전자부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네. 네. 그걸로 시작하시죠. 그걸로 시작할까요? 네. 네, 황 박사님. 네. 어떻게 뭐 잘 나와요?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치이긴 하지만 추정치가 네. 거의 이제 실제적인 그 영업이익 수준과 부합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가 17.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17조가 넘는다고요? 예, 17조가 넘는 그래서 부럽다. 사상 최대치를 아마 경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영업이익 자체가 18%가량 증가한 수준이니까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과 실질적인 주가의 움직임과는 상당한 지금 괴리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근처에 가 있어야 정상인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상당 부분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주가는 항상 미래의 그런 전망들을 선행적으로 반영한다라는 사실들을 감안을 해보면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향후 반도체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꺾일 가능성들을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세 개 부문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이제 휴대폰 쪽이고 이제 가전이나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어디가 그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인가요? 당연히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네. 가전 쪽을 말씀하셨는데 가전 쪽은 지금 겨우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도 굉장히 버거운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휴대폰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용적인 요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사실 휴대폰에서도 판매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영업이익률은 그닥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적으로 반도체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해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제 사실 우리가 전망을 하다 보면 저도 스스로 기억해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했고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약 3분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점이 온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지금 받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도 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 사업 본부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 이야기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네. 실제 뭐 AI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세계 다니면서 AI라든지 IoT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동 전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꽤 미지수거든요. 네.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염려도 시장에 상당 부분 있지 않나. 특히 이 슈퍼 사이클이 끝났을 때 우리가 늘 그 겨울이 제일 추울 때가 새벽 동태기증이 제일 춥잖아요. 그처럼 가장 고점이 와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로 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반문을 해보자 그러면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난다고 한 게 벌써 작년부터거든요. 그렇죠.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냈었죠. 작년 한 중반쯤부터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이제 정점에 왔다 끝난다. 연말이면 끝난다 하던 게 지금 이어져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번에 끝나는 건 맞아요? 난 지금 끝나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1년째 정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8월부터 그 현물시장의 반도체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일단은 하나의 저는 시그널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뭐 끝난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이 반도체의 메모리를 주로 이끌었던 게 우리가 아는 뭐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서브 데이터 같은 네. 그 특히 이제 그 고사양의 메모리 시장했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포럼 이런 데를 가보면 그 그때 예상했던 기술적으로 그 예상됐던 반도체 수요와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AI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I가 지금처럼 발달을 하면 굉장히 반도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했는데 네. 그와 동시에 뭐가 발전하냐 하면은 알고리즘이 같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정점이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일 수는 있겠지만 이 꺾어지는 속도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이렇게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는 반도체 경기와 지금 미국 경기의 정점 논란이 굉장히 두 개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미국 경기의 정점이 도대체 언제 올 거냐. 사실 작년만 해도 올해 중에 미국 경기의 정점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강하죠. 예,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그 전자장비에 대한 그리고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미국 경기가 내년까지도 그러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 물론 반도체 경기가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떨어지는 속도는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예상해볼 수가 있죠. 네. 그 공급 사이드를 좀 볼까요? 지금 중국 반도체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제 공장 돌릴 때 안 됐나요? 네, 공장 돌리고 있고요. 우리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대량 생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떨어질 거로 봤지만 실제 기술력이라든지 자기들 같은 경우는 계속 층을 쌓아서 올리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기술력에서 우리가 좀 앞서 있고 그리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올해 주가 상승률이 무려 20%가 넘었어요. 시장이 8% 상승한 것 비하면 근데 삼성전자는 덜 올랐던 게 아무래도 그 공급 측면이나 뭐 수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주식시장에 그 미국의 ETF 주식형 펀드를 보면은 세계 주식형 펀드 쪽에서 빠져나가고 미국 주식형 펀드 ETF 쪽에서는 올해 들어서 850억 달러 정도 되면서 미국만 하나 쏠림 현상이 이런 그 한국과 미국의 IT 경기 차별화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럼 어쨌든 간에 4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는 좀 안 좋게 보는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최소한 3분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고점을 지나서 천천히 하강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시장의 견해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네. 것들이 바로 가격적인 요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이전처럼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렵다.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 얘기 그만큼 하면 충분한 것 같고 그 이외에 그 좀 실적 개선 폭이 좀 커 보이는 업종들이 어떤 쪽으로 봐야 되나요? 역시 IT 업종이 강하다 봐야죠. 특히 삼성전기와 삼성 SDI 실적이 주목이 좀 되는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를 초과할 것으로 좀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MLCC라든지 특히 그 삼전자가 그 갤럭시 시리즈의 그 정책을 하드웨어의 고사양 정책으로 갤럭시 9부터 쭉 그 추구해오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기 관련된 부품에 대한 호재가 좀 있다는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좀 의외였습니다. 삼성 SDI는 사실을 지난해에 중국 그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고전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선방을 사실 했어요. 삼성 SDI는 그 시장 작년 같은 기업보다 200% 이상 실적 성장을 했고 배터리라든지 전자재료 부분에서 캡티브 마켓에서 점점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삼성자 계열사들의 실적이 사실 눈에 띕니다. SDI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우리나라 거 안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힘든 게 아니거든요. 딴 데 거 갖고 가는 만큼 시장은 정해져 있고 시장에 다 딴 나라에다가 그만큼 팔게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 삼성 SDI가 좀 장점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근 들어서 폭발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벤츠라든지 미국의 그 GM 같은 경우에 그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이게 불량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더 이상 쓰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이익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하고 LG가 전부 다 지금 배터리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실험하고 안전장치를 강화시킨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한 그 스트레스를 주면서 테스트를 안 했던 게 지금에서 차를 버려놨던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유주들도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인데. 네네. 일단 유가가 고공행진이 되면 정유주들이 이제 정제 마진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정유주들이 이제 실적들이 향후에도 꾸준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화학주들이 다 좋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은 지금 국제 유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공급 사이드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네. 특히 이제 이란이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빠져버린 상태이고요. 베네수엘라 네. 같은 경우도 보면 공급 쪽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국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그 유럽 쪽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유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공급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당분간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유 이제 기업들의 그 정제 마진들은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점쳐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4분기에는 반대로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3분기에 정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로 인해서 현재 그 가격을 적정 수준까지 올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는 조금 악화돼요. 마이너스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4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항공해운 이쪽은 그럼 안 좋겠네요. 당연히 이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재밌는 부분들을 짚어보면 보통 이제 3분기에 반짝 이렇게 실적 개선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지난 여름 굉장히 많이 더웠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제 빙과류 소비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빙과 업체들의 실적이 이번에도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건설업종일 거예요. 사실 이제 부동산 주식 때문에 건설업종이 굉장히 안 좋고 이상한데 실제 3분기 네. 업종은 되게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업의 특성이 그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들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면 2016년도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이번에 이제 완공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면 그 막대금이 막 들어오는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에 분양이 대규모로 됐기 때문에 그때 분양한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뭐 대우건설부터 현대, 대림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거의 한 더블 이상으로 많이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의 막대금이 3분기로 거의 들어오면서 건설업의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부동산 규제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부동산 건설업은 이제 수주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오려면 그렇죠. 보통 뭐 시간이 걸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첨부시키면은 최근 사드 보복으로 해서 작년 이맘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서 롯데 그 쇼핑 같은 경우는 130%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근 50%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그 관심도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지. 그렇죠.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 건설업종은 해외 수주니까 고유가에 따라서
중동이나 이런 쪽에 수주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일단 근데 이제 고유가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이제 긴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고, 예. 일단 그런 자금들이 산유국으로 집중이 되고 그리고 산유국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건설 투자를 시작을 해야 그런 것들이 건설 수주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요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네네.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좋은 업종이나 아니면 부진 업종이나 조금 부진한 업종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작년 연말까지는 굉장히 큰 강세들을 보여왔지만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치 전망치를 살펴봐도 역시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은 3분기에도 여전히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적들을 볼 가능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진할 수 있는 업종이 화학 업종이죠. 아까 정유 업종을 굉장히 유가 상승하면 호황 업종으로 했는데 이게 양면의 칸날처럼 화학 업종은 반대의 양상. 화학은 반대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화학 업종의 가장 원재료가 나프타인데 그 나프타의 가격이 지난 2개월 동안 거의 21% 743달러 하는 게 118달러 상승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유가 상승과 함께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화학 업종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주요 화학 업종의 주요 매출처가 동남아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한 60%를 동남아에서 하는데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되면 이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화학 업종이 아마 3분기, 4분기 굉장히 고전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조 소장님. 예. 그 사드 관련 종목들은 좀 어떻게 좀 풀렸어요? 사드와 관련해서 풀어준다고 말은 많이 하던데. 아, 근데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 정말이에요? 예.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오는 그 여행객들 같은 경우, 유커들 같은 경우 월 단위로 50만 명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커가 아니라 쌍커들이라며요. 네. 쌍커도 있고 또 유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아예 중국 전역에서 단속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성시에서 이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런 전면 대치 상황 속에서 주변국 까지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뭐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규제가 생각보다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주들은 조금씩 관찰 대상을 좀 두시는 게 좋을 듯 보이고요. 네. 이번 3분기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콜마라든지 롯데쇼핑, 클레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에도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그 저기 뭐 국경절 연휴, 광군제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절 연휴 기간에 평균 한 10% 정도 항상 소비 금액이 증가해 왔는데요. 네. 이 때문에 올해는 1조 한 6천억 위엔, 우리나라 원화로 해서 한 260조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그 해외 나가는 중국인들만 하더라도 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사드 때문에 10위권 바깥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4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인기 선호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뭐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는 대만이라든지 미국 쪽과 관련된 여행객이 줄면서 어부질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리고 그 저기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 안에서 판빙빙이라든지 마인과 같은 그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 대상으로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정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산이 좀 더 속도가 좀 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뭐 관심 대상에 포트폴리오에 그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사드 문제가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어떻게 기다려봐야 되나요? 네, 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미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8월 달에 베이다 허회에서 당 원로들한테 대미 항전
과 관련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10월 달에는 4중전에 관련했는데요. 4중전에 같은 경우 당 인사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대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강경 정책들이 채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견제는 항상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제보다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해제를 시켜주면서 주변국 관리를 해주지 않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정 수준까지만. 네. 아유, 그냥 내 주식 다 팔아야 되겠네 손해 보고. 아이 참.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요. 제 주식 제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지금. 근데 이제 중국을 최근 들어서 방문을 해보면 네. 확실히 분위기의 변화는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아직 전혀. 이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네.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한국을 이렇게 조금 이제 등한시하게 되면 네. 이걸 중국의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미국의 측에 가담을 해버리게 된다면 네.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일단은 당분간은 적극적인 좀 포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주가를 보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서도 중국을 가보면 우리가 중국의 소비시장이나 우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든지 주요 중국을 유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켰던 좋은 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오늘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 신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지난 28일부터 있었던 중국의 연휴 기간에 입국 데이터가 이미 일단 보고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풀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는 것은 약간 위험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는 우리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넘어가서 나머지 이제 뭐 지금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이제 줄줄이 있는데 일단 국제 유가 부분은 아까 우리가 뭐 상당 부분 얘기했다고 봐야죠. 국제 유가 얘기했고 자 환율 우리 원화 환율이나 위안화 환율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려나요? 환율은 일단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수출 네. 기업에게는 당연히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약간 상승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환율의 상승폭에는 분명히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그렇게 좋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네.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약달러를 은근히 바라고 이런 것들 이런 방향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 네. 이런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 강달러 현상은 물론 당분간은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더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한 사실은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수영님 위안화는 저 결국은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위안화는 약세입니다. 그렇죠. 1달러의 7위엔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큰데요. 7위엔선이 만약 붕괴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10% 줄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20% 감소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위험해지고요. 네. 또한 그 중국이 현재와 같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선에서는 손을 들 텐데요. 이렇게 되면 1985년 그 9월 달이었죠. 프라자 합의 때처럼 주요국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절상이 되고,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250엔대에서 125엔대까지 급속하게 반토막이 났는데요. 네.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 6.8위엔에서 3위엔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그럼 가면 중국 망. 예, 중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는 안 되고 5위엔 수준까지는 중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큰데요. 5위엔만 하더라도 수출 마진 가겠어요? 예, 수출 마진율이 중국 기업들이 저가 제품 만드는 기업들은 2에서 3%인데 그러면 민간 기업들, 특히 외자 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는데 전부 중국에서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잠깐만요. 그 5위엔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5.9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5위엔까지 들어간다면. 5위엔대로 예. 들어간다? 그러니까 5.9라는 예. 말씀하시는 거죠? 5.0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보복 조치로서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네. 추가적으로 더 부과한 거는 전부 다 10%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이고 내년부터는 뭐 25%로 네.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25%의 관세 부과 효과와 이제 환율, 이제 절상 효과 그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7위안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네. 맥시멈 25%까지 절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 5.6위안, 5.7위안까지도 맥시멈 그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을 일본처럼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금리도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산 버블이 터질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실금융 문제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민자금융이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중국 경제가 몰렸을 경우에 중국 정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요. 중국 정부 는 지금 뭐 믿고 이렇게 대미 결사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있으면 자존심이 워낙 강하고요. 이번 엊그제 그 저기 남진아에서 군함끼리 한번 붙을 뻔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 원로들뿐만 아니라 당 주요 그 지지층들한테 이것을 다 이런 정책을 쓰겠다고 이미 8월 달에 내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쪽 입장에서도 전방위적인 제재가 들어가면서 중국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 국면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10% 정도 하락한다면 시차를 두고 투자나 소비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9%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도 최소 그 10% 정도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스럽습니다. 자, 이외에 지금 이제 중국 얘기까지 많이 했고요. 네. 미국 금리 지금 계속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인상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영향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 모건 스탠리 지수인가요? 거기 중국 비중 늘리겠다 뭐 이러고 나와서 또 우리 자금도 빠져나갈 유인이 네.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 자금이 바깥으로 나갈 유인이 들어올 유인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채권 금리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채권 네. 금리가 오르는 것도 심상치 않고요. 특히 그 우리나라는 외환 부유고가 그나마 있어서 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아까 제가 화학업종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더 유의미있게 봐야 되는 것은 신흥국의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지 않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사실 더 우려스럽습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이게 번지기 때문에 특히 신흥국 중에 동남아 쪽의 시장은 사실 우리가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시장군이라서 우리 네.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특히 채권 금리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채권 채무국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한 뭐 채권 금리를 올리는 정책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달러 강달러로 오기 때문에 네. 이게 두 개가 가속해서 달러 강세 일어나면 사실 우리나라 당장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빠지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주변국, 특히 우리와 직접적 경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폭락이 사실은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그 ETF 자금 흐름을 보면요. 네. 차이나 쇼크가 2015년 4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 펀드들이 주식형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형에서 1년 사이에 무려 100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그 채권형에서는 30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와서 채권 시장은 2015년도 16년도에는 그렇게 큰 충격을 안 줬는데 지금은 ETF 펀드가 주식형은 그 규모에서 계속 움직였지만 채권형은 그때보다 보다도 700억에서 800억 달러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수량 스프레드에서 채권이 주식보다 더 저평가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머징 시장에서 돈들이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주식보다 채권 금리가 더 충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이슈를 좀 완전히 넘어가세요. 남북 간에 지금 당장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우리 증시의 경협주들 바로 영향들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경협주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네. 이러면 경협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 앞으로 이 경협주는 상당히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네. 오히려 북한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 경협주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할 이제 거의 눈앞 근처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종전선언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데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종전선언은 그 다음번 단계에 그 기본적인 계단이 된다 내지는 네. 주춧돌이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상 북미 간의 수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북미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개발 참여 북한 개발 프로젝트 같은데 이제 참여하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기업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미국 기업들을 쫓아서 북한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번 북미 간의 종전 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 기업들 특히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그런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재정의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이제 오는 게 그러면 주로 먼저 북한의 SOC 개발이 들어갈 테니까 네네. 기본적으로는 SOC 개발하고 관련된 주식을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겠죠? 가장 먼저 시작될 부분이 SOC. 그러니까 SOC도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도로를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철도를 건설하는 것, 철도, 도로, 그다음에 전기, 항만, 네. 그다음에 전력산업, 전력시설을 네.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1차적인 개발 그렇죠. 프로젝트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북한 관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 산업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크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천연 자원의 개발 이쪽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 시즌이 네. 돌아오고 있어요. 맞죠. 날씨가 네. 추워지면 오는 배당 시즌. 네. 배당을 저는 올해도 별로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회사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배당주가 되려나요? 우선 배당주를 고를 때는 보통 한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우선은 실적이겠죠. 올해 네. 2층가 제일 중요하고. 역시 삼성전자. 네. 두 번째는 그 연중 고점 대비 얼마나 마이너스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느냐.
또 사실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의 기대도 중요한데 이게 왜냐하면 배당을 예를 들어서 2%를 한다면 주가가 고점 대비 떨어진 것만큼 사실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같이 보는데 지난달이었나요? 외국인들이 이미 배당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상위 한 10개 종목을 보는 기준하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보는 10개 종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들은 제가 방금 말한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이 탑10을 뽑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 기준으로 좀 보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수주 중에서는 통신주 같은 경우가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OIL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는데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는 거는 주주가치 환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도 좋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로서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그 개인들도 조금씩 지금 주가 조정 시 좀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보는 사실 종목 중 하나는 현대차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다음 주나 10월 중에 국회에서 그 공정거래법 특별법을 아마 네. 심의를 할 건데 네. 아마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아마 그 시점쯤에 확정되고 이후에 아마 결정을 할 건데 아마 외국인 주주를 달리기 위해서 굉장한 배당 정책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 아마 그 실적이 뒷받침 주지 않더라도 제가 방금 말한 아까 말한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업들은 입고 좀 되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시장의 기본 원칙 외에 또 볼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은 현대차처럼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데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이런 아까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하는 그룹들이 몇 개 눈에 띄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주주들한테 돈 줄 게 아니라 R&D에 돈 넣어야 되는 회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네. 아마 현대차는 뭐 그럴지 몰라도 현대 글로비스나 모비스 쪽은 굉장한 그런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마 놓여 있을 겁니다. 네. 황 박사님,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국 주식만큼 안 가는 게 배당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배당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배당률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좀 정상화 안 되겠어요? 향후로는 계속해서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 사이드에서 네. 배당 많이 해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주가 상승을 오히려 훨씬 더 비중 있게 보고 배당은 사실 그냥 곁다리 수준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간주를 했었는데 네. 워낙 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떨어지다 보니까 2% 내지는 3% 정도의 배당만 해줘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의 배당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사이드에서 아예 배당 많이 해주는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투자자니까 이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경영진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관 네.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권을 행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 주주권 행사의 방향 중에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배당 확대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배당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사실 배당이 인색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배구조 문제가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순환출자 구조가 지금은 이제 한 9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근데 순환출자 구조가 많을 때는 순환출자 구조라는 걸 잘 보시면 배당을 하면 할수록 오는 손해입니다. 세금은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배당 속세를. 그건 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아마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배당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주주군익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특히 이번에 PF에 대한 요건 완화, 네. 대기업에 대한 진출 완화 네. 이런 것들 아마 그 배당에 대한 목소리를 요구들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아마 촉진제를 들 가능성이 아마 높다고 봅니다. 이제 배당 얘기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다시 아까 현대차 지배구조 문제로. 한번 네. 넘어가 보면 현대차 지배구조 문제가 네. 시장에 한번 나왔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같은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들고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현대차, 특히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지배구조는 개편은 뭐 어떻게든 그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를 지금 높여야 되고, 네. 현대 모비스의 가치를 낮춰서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이 지배구조 개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현대 모비스를 지난 분처럼 물적 분할, 네. 인적 분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극하다 내놓을 가능성이 적다 봅니다. 그럼 내놓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반면에 글로비스를 다른 형태의 합병이나 뭘 통해서 글로비스를 키운다.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비용 일단 정의선 부장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를 하려면. 네.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 중 하나는 불행 중 다행이라 봐야 되는데 현대차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정의선 부장에서는 좋은 거죠. 다행이죠. 네, 다행이죠. 실적이 네.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기 이제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번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통과되는 그 일단 결론을 보고 분명히 바로 액션을 취할까 봐. 이번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정거래법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난번에 그 방안이 시장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게 나올 방법은 나올 수는 없을 거고 네. 다른 게 나와야 될 텐데 다른 게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게 평가던데. 네, 채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기본 공식인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두 기업을 가지고 움직일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겠죠. 거기서는 바뀌는 없고 반면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계열사들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서 네. 합치는가 혹은 쪼갤 것인가가 아마 주된 뭐 내용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됩니다. 네. 하여튼 뭐 기다려보죠. 어떤 네. 모습이 나올지. 자, 이제 우리 좀 큼지막한 얘기로 넘어가서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로 가기 시작하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 레벨을 좀 한번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레벨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낙관론으로 볼 거냐 비관론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수 레벨이나 이런 거 가기 전에 우리 증시는 좀 저평가됐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얘기인데 아까 제가 우리 배당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저평가돼 있어요? 일단 얼마나 저평가돼 있느냐를 판단을 할 때 가장 네. 많이 보는 게 그 이제 PER이라는 네, 지표, 펄을 가지고, 예, 펄을 가지고 가장 이제 네. 많이 보죠. 우리나라 PER을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해외의 그 주된 주식시장 예를 들자면 뉴욕 주식시장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데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데는 보면 17배에서 18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을 벌어들여도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 평균 70%, 60%, 70% 이상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이게 경제 성장의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1대1 비교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소 때문에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북핵 리스크, 네. 북한과 같이 그런 위험한 국가를 바로 머리에 이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한 기업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우려도 상당히 컸었던 거고요. 말씀하셨던 배당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더니 배당을 돌려주지 않더라.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불투명한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경우 네. 경영의사 결정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외부에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 이런 점도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큰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는 요소였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러니까 이러한 PER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외국과 한국 주식시장 간의 그런 PER 격차가 의외로 그렇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개선이 되면 좀 지금보다 더 올라가죠. 요인들이 개선이 되면 주가가 네.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네. 네. 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부분도 한번 뭐 보면 그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 회사의 지분 구조를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포춘 500대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이 자본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대주주가 계열사들이에요. 네. 20, 30% 정도 이상 대기업 계열사를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는 거의 오늘과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나 기업 투자자는 거의 지분이 10%, 20% 안팎이에요.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을 가보시면 대부분 PF는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그 PF들이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낮은 유동성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유동이 네. 되지 않는데. 네.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아까 퍼를 그 나스닥 시장만큼 올리고 올리려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는 그 자유도를 높여야 되는 것도 아마 개선책일 겁니다. 저도 외국인하고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의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시에 투자를 좀 하기에 꺼린다 그럽니다. 그 한국 전력이라든지 포스코처럼 대표적인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 가격 결정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정부에 휘둘리게 되고요. 또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가 화랑일 때 먼저 선행 지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 엔화라든지 위엔화가 약세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다 보니까 거꾸로 수출할 때 수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가 화랑이었을 때 먼저 팔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수출 구조라든지 경제 구조가 좀 바뀌지 않는 한 저평가 구조가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평가에서 제대로 적정 평가로 못 간다는 전제하에 네. 그게 좀 적정 평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전제하에 10월 그 예상 코스피 그 밴드를 이렇게 보면 작년이나 올 초만 해도 올해 3천 간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3천 간다고 리포트 내는 데 많습니다. 네. 증권사들. 그 증권사에 그 리포트 쓰신 분들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리포트 쓰신 분들이 없어서. 근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한 2,300에서 2,500 사이? 그 정도, 그것도 그 2,300이 2,500 정도면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본 거고 아주 좁게 뭐 2,300에서 2,350 이렇게 보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좁게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2,300에서 2,500 그러면 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런 모멘텀이 오게 되면 2,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데 이건 아예 그것도 없는 걸로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아까 다들 좋다 그래서 이러면 올라갈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모멘텀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세 분이 다 통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단을 조금 더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하단을 더 내려요? 왜 그런 거 아니? 현재 주가를 봤을 경우에 3분기가 고점이고요. 네.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증가율이 떨어지고요.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차피 주식이나 모멘텀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가 상승 압력도 있고 또 미중 간의 무역 마찰도 있고 다양하게 경기 민감주에 대한 악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 그 개인적인 판단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환류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보입니다. 이미 근데 그렇게 안 좋아질 거 반영해서 이렇게 2,300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지금 속절 없이 계속
그 추락만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와 채권을 비교했을 경우에 채권이 더 매력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방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주식이 더 내려가야 된다. 예. 전 채권은 없고 주식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 하실 거예요, 진짜. 아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아 있는 사람이 주식을 발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허 박사님. 일단 주가는 경기에 대한 반영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이미 고점을 찍고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올해보다 더 좋지는 않다라는 점이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금 올해 3% 성장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도 2.7%에서 8%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미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죠. 3년 전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스피가 그때 박스피라고 불렸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1800 근처까지 가면 사람들이 아 이제 바닥이다. 사고. 네, 그다음에 2200 근처가 오면 아 고점이 왔구나. 또 이제 팔고 뭐 이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네. 지금 그 비슷한 현상들이 다시 이제 당분간 조금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물론 1800이라는 하단이 지금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2100 또는 2200 근처가 그 예전에 그 1800과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런 하단을 곧 만날 가능성들은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0, 2200까지 보세요. 지금 오늘 주가가 2270 근처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2200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서 떨어진 게 있으니까 참 슬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자, 박 대표님 저는 사실 그 주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전문가도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기업 실적을 주로 보는데 네. 기업 실적을 이제 몇 년치나 2, 3년치를 계속 보다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실적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적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초두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몇몇 기업만 좋다는 겁니다. 이걸 통계를 통으로 돌려버리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네. 옛날에 비해서. 그 말은 지금 정부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우리나라 뭐 제조업의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 막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쳤다. 특히 제조업이나 중공업, 특히 전통적인 우리나라 산업을 바치고 있던 기반 시설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너무 늦어서 사실은 그에 대한 악영향이 수출주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는 이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이 박스권 탈피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몇몇 기술주 좋은 주만 가지고 특히 이제 바이오주나 이렇게 반짝반짝 뜨는 주만 가지고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기본 체질 개선에 받쳐주지 않는 이상 네. 박스권 탈피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코스닥 죄송합니다. 이 코스닥 걔들은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생 가능성이? 저는 절대 코스닥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코스닥에서 아, 뭐 다 그렇게 네, 보죠. 다들 거기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이제 새롭게 성장해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했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코스닥에서 여러 종류의 기업들을 계속해서 키워냈구나라는 그렇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셀트리온도 지금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카카오도 뭐 이전을 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코스닥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사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을 넘어섰을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이전 효과까지를 조금 감안을 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더 합리적인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지금 1000 넘어설 거라고 그러더니 1000은커녕 지금 800이 무너져서 네.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순히 이게 1000을 못 넘는다고 해서 코스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내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시장이다라고 약간 이제 평가절하되어서는 저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 정권은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이런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소한 3~4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간이 걸린다? 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코스닥이 어떠한 쪽으로 지금 방향성 자체는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안목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하여튼 좀 더 보고 얘기하자. 아직은 네네. 아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을 저는 뭐 직접 투자는 안 하고 외부에서 보니까 현재 게임주들은 중국에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수준까지 미국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술 장벽이 좀 부딪히고 있고요.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그 코스닥이 주가 수익률 두 배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근거가 약해졌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높은 수준의 주가 수익률은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하는 게 맞고요. 또한 그 신흥국 위기라든지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같은 조치는 좋긴 하겠지만 규모도 적고 그리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재가 한꺼번에 불거졌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 코스닥도 조금 조정 기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황 박사님. 코스닥의 상장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투자하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을 살펴보면 개인 네.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단타 투자 중심이 그러니까 단타 중심의 투자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당장 내일 오를 수 있느냐 내지는 일주일 후에 오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1년 후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냐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관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평균적으로 이런 방식의 투자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들이 더 높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정리 매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네. 살펴보면 그 꾸준하게 기업 실적들이 악화되어 왔던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요. 네. 사실상 굉장히 시장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타를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판단에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정리 매매 에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지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게 되면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코스닥에 있는 그런 이제 코스닥에 대한 투자자분들도 가급적이면 굉장히 이제 좀 긴 안목에서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그러한 방식의 이제 투자 접근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넓게 그렇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정리 매매 논란 같은 네. 것들은 미래에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좀 무더기긴 하지만 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숲도 이렇게 간벌을 해줘야 제대로 된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한꺼번에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네. 경향은 충분히 인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네,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량으로 지정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만 이번 사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그렇죠. 남을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전문가 모시고 올해 4, 4분기 증시 전망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이제 명과 암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수를 놓고 보면 지금 약간은 이제 고점 상태 아니냐. 그래서 올해 4, 4분기 또 내년까지는 굉장히 좀 투자에 조심을 하면서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